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,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.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. 아멘.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의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,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의 전승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내려져서 이 신앙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,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.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많은 박해와 환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몇몇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살아계심, 또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초대 교인들은 의심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확실한 말씀을 선포합니다. 또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느냐,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.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.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유산, 그 승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세상에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느냐, 내 안에 있는 가장 값진 보물, 가장 귀한 고백,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선포했습니다. 사도 베드로가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성문 앞에서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생명의 말씀처럼 바로 이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기나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. 그리고 그 험난했던 고난의 기간을 뒤로 한 채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승리,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,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내 모습들,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던 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.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습니다.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진정한 소망, 이 소망이 우리를 썩지도 않게 하시고 더럽지도 않게 하시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바로 이 소망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으실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찬양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,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에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